제가 전복 딱 닦아야 돼요? 이거를 소금을 살짝 해고 이렇게 닦으면 돼요. 네네. 어. 와. 진짜 진짜 좋은 거야. 와,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. 그 양식에는 저런 게 안 붙어 있잖아요. 중복 저렇게 큰 것도 처음 봤어요. 저 은비 씨 저기 그 문어도 네. 혹시 손질 가능해? 대가리에 있는 먹물만 빼주면 돼. 네. 어, 데칠 수 있게. 네. 오케이, 땡큐. 오, 다시 잘 잡아요. 이거 봐. 손이 넘치는데요? 겁 없어. 정말 막 장어도 그냥 막 잡고 막 다 잡더라고. 야, 문어 진짜 크다. 이거 어떻게 잡으셨대? 손질 해봤어요? 아니요. 그냥 해보려고요. 뭐 이거 눈도 같이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, 쌤? 그렇게 자르나? 손질을 되게 잘하시네. 그냥 손질을 하나도 거부감 없이 그냥 멱살 바로 잡잖아요. 이거 잘해. 잘하네. 이 손질할 때는 제 도끼가 나옵니다. 은도끼. 오케이, 눈도 다 처리했어. 선생님들 머리통에 있는 내장은 다 뗐어요. 와, 역시 실버레인. 진짜 깔끔하네. 너무 잘 손질했다. 재료 손질은 뭐. 은비 씨 진짜 잘해요. 지금. 믿고 맡기는 거지 뭐, 은비 씨. 내장 깔끔. 이거 다 닦았어요. 셰프님. 예, 예. 여기서 살짝 데치면 돼요. 근데 저 나머지 전복도 여기다 놓으면 되나요? 전복 여기다 넣으면 돼요. 근데 왜 얘는 따로 삶는 거지? 이거는 이 육수를 쓸 거예요. 아까 보니까 저걸 데치고 저 육수까지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. 네. 그래서 깨끗하게 지금 손질한 것 같고요.